이제 남은 세 경기에 양 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대학배구리그 조선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시즌 9라운드 경기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17 대학배구리그 이제 6월 이후에 7월, 8월 혹석이 휴식기 또 1차 제천대회, 2차 해남대회를 거치고요. 9월에 이제 남은 세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현재까지의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서 양 팀의 운명을 한번 가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1위는 홍익대학교입니다. 8경기 전승을 거두면서 승점 24점을 거두고 있고요. 2위는 경희대학교, 3위 경기대학교, 4위 인하대학교가 나란히 6승 2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점 차이에서 앞섰던 경희대학교가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5위는 중부대학교, 6위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여기까지가 6강 플레이오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요. 7위가 목포대학교, 8위가 오늘 경기 홈팀인 조선대학교입니다. 9위가 경남과기대학교, 10위가 한양대학교, 11위가 명지대학교, 12위가 오늘의 원정팀 충남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를 일단 이겨놓고 목포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고요. 충남대학교의 입장으로서는 첫 승을 거둬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학 배구리그 막바지 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홈팀 조선대학교의 키포인트부터 살펴보시면서 조선대학교 오늘 경기의 방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선대학교는 말씀드렸듯이 3승 5패, 승점 9점으로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남은 3경기에서 2승 이상은 거둬놓고 다른 팀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인데요. 필요한 건 무조건 승리입니다. 충남대학교라는 최하위의 팀을 맞이해서 첫 플레이오프에 부푼 꿈을 실현하겠다는 조선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상대의 첫 승재물이 될 순 없다라고 오늘 경기에 각오를 다지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역시 조선대학교는 현재 3승 5패, 승점 9점이기 때문에 충남대학교가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간파를 해서 반드시 홈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가겠다는 조선대학교의 박성필 감독의 출사표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이찬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충남대학교 출사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 아직까지 리그에선 승리가 없습니다. 2017년 2차 해남대회에서 1승을 거뒀습니다만 리그에선 승리가 없는 충남대학교, 첫 승을 향한 간절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뭐 6강 플레이오프는 사실상 좌절이 된 상태에서 충남대발 고춧가루를 기대하시라라는 마음으로 오늘 경기에 임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이찬희 감독의 전략이었습니다. 2017 1차 제천대회 두 팀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조선대학교는 C조에 랭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부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경기를 치렀습니다만 1승 2패, 조 3위로 탈락을 했고요. 충남대학교는 B조,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홍익대학교 한 조에 있으면서 3전 전패, 4위로 탈락을 했었습니다. 2차 해남대회에서는 조선대학교가 A조에 랭크가 되어 있었는데요. 중부대학교, 경기대학교와 세 팀끼리 경기를 했었습니다만 전패로 탈락을 했고요. 충남대학교는 B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 명지대학교, 인하대학교 여기서 첫 승을 거두면서 1승 2패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조 3위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대회 모두 인하대학교가 우승을 거뒀고요. 제천대회에서는 홍익대학교가 준우승, 해남대회에서는 경희대학교가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럼 양팀의 오늘 선발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조선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레프트 이태봉 선수고요. 6번에 정재훈 선수 역시 레프트입니다. 2번에 라이트 정래훈 선수가 나서고요. 센터에는 11번에 문지훈 선수와 김상곤 선수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센터에는 조철희 선수, 리베로에는 장솔윤 선수가 조선대학교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이찬희 감독 원정팀 충남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레프트에 4번의 금태용 선수와 17번의 김영대 선수가 호흡을 맞추겠고요. 라이트에는 7번의 손주상 선수, 센터에는 10번의 김대윤 선수와 12번의 전성준 선수가 오늘 경기에 가운데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볼 배급을 해주는 세터 윤준혁 선수고요. 수비 전문 선수 리베로는 5번의 이광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조선대학교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개막전에서 한양대학교와의 원정 경기였습니다. 여기서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명지대학교와의 경기에서도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으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3라운드 경기에서 경희대학교 홈경기에서 3대2 풀세트 패배를 당하면서 잠시 주춤을 했고요. 그 이후에 목포대학교를 3대1로 이기고 3승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균관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인하대학교, 중부대학교에게 내리 4연패를 당하면서 초반에 좋았던 흐름을 살리지 못하고 현재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대학교가 남아있는 경기가요. 오늘 충남대학교, 그리고 경기대학교, 경남과기대학교입니다. 상대적으로 경남과기대학교와 충남대학교는 조선대학교보다 순위상으로 밑에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을 잡고 경기대학교의 경기에서 또 4화를 건다면 6강 플레이오프 첫 PO 진출의 꿈은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충남대학교 사실 개막전에 경남과기대학교에게 풀세트 접전 끝에 패배를 당하면서 이번 시즌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명지대학교의 경기에서 풀세트 접전을 빼고는 모두 패배를 당했습니다. 목포대, 경기대, 경희대, 인하대, 한양대, 홍익대까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찬희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팀인데요.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조선대학교의 박성필 감독님이십니다. 2008년 5월에 부임을 하셨고요. 이찬희 감독은 2017년에 재부임하셨습니다. 오늘 경기에 주심과 부심, 선심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심은 김지환 주심이고요. 부심은 이재필 부심이십니다. 제1선심 최경주 선심이십니다. 제2선심 한민지. 제3선심 김태우. 제4선심 김미라. 이렇게 여섯 분이 오늘 경기에 심판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대학교의 선수들부터 이제 그라운드, 충남대학교 선수들부터 이제 방송에서 이름이 호명이 되면서 소개가 될 텐데요. 오늘 이제 조선대학교에서는 이태봉 선수가 역시 주포로서 많은 활약을 기대를 하고 있고, 충남대학교는 잠시 부상이 있었습니다만 손주상 선수가 부상에서 확실히 복귀를 하면서 재도약을 위한 첫 승을 향한 드라마를 쓰기 위해 오늘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선수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7번에 말씀드렸듯이 손주상 선수고요. 10번에 김대윤 선수입니다. 센터로 나서고요. 12번 전성준 선수 역시 센터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17번 김영대 선수 오늘은 레프트로 나섭니다. 제일 리베로 5번에 이광호 선수. 감독은 충남대학교 이찬희 감독이십니다. 이제 조선대학교 박상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1번 센터 조철이, 2번 라이트 정래훈 선수입니다. 6번에 레프트 정재훈, 7번에 주포 레프트 이태봉, 11번에 센터 문지훈, 12번 역시 센터 김상곤, 젤리베로 5번에 리베로 장솔륜 선수입니다. 감독은 박성필 감독이십니다. 2008년 5월에 부임을 하셨고요. 조선대학교 체육 학사와 교육대학 체육교육 석사를 맡고 계십니다. 위치상으로 한번 선수들의 선발 위치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는 1번 자리에 7번 이태봉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그리고 2번 자리에 김상곤, 그리고 정래훈, 정재훈, 그리고 문지훈, 조철희 선수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서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태봉 선수가 오늘 경기에 첫 번째 서브를 맡겠고요. 충남대학교는 1번 자리에 4번 금태용 선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양팀의 리베로가 코트에 들어가면서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장솔륜 선수고요. 4학년 캡틴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는 2학년 이광호 선수가 충남대학교 유일한 리베로로서 오늘 경기에 수비를 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충남대학교의 시즌 9라운드 경기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경기는 MyKBS 애플리케이션과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공을 잡고 있는 이태봉 선수, 이 선수의 서브와 함께 1세트 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지환 주심의 코르락이 함께 시작이 되겠는데요. 지금 잠시 이제 부심과 선심 간의 기록원들과 조금 다시 확인을 하고 경기가 다시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주심의 모습.
이태봉 선수의 서브로 오늘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이태봉 첫 번째 서브 역시 강하게 들어갔고요. 처음부터 서브 에이스. 첫 득점은 이태봉. 역시 주포답게 서브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김영대를 노렸던 서브, 김영대 리시브가 조금 불안하면서 조선대학교가 첫 번째 득점을 따냈습니다. 1-0. 계속되는 서브는 이태봉. 역시 강하게 리시브 됐고요. 윤준혁 올려줍니다. 왼쪽으로 퀵 오픈. 블락과 터치아웃. 따라가는 충남대학교. 서브 리시브가 불안했던 김영대가 맞불을 넘어서 1-1 균형을 맞춥니다. 이제 충남대학교의 서브. 10번의 센터 김대윤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라인 밖으로 나가면서 조선대학교의 득점입니다. 서브 범실. 조금은 강하게 들어갔던 김대윤 선수의 서브였습니다. 스코어 2-1. 이어지는 조선대학교 김상곤 선수 역시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김상곤의 서브 목적타 서브로 들어갔고요. 그대로 득점. 그러나 조선대학교 충남대학교의 득점 윤준혁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스코어 2-2. 균형을 맞추고 있는 충남대학교 윤준혁의 서브. 리시브 됐고요. 조철이가 올려줍니다. 왼쪽에서 귀가픈 블러킹 득점. 충남대학교 역전에 성공합니다. 3-2. 조철의 선수가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만 충남대학교의 블로킹에 걸리면서 충남대학교가 오늘 경기에 처음으로 리드를 가져갑니다. 3-2. 계속되는 윤준혁의 서브. 이번엔 네트에 걸렸습니다. 3-3 동점. 서브 범실로만 두 점을 헌납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이제 조선대학교의 서브입니다. 정내훈 선수의 서브. 오늘 비가 오는 날씨였기 때문에 스키가 좀 경기장에 많습니다.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고 있고요. 정내훈의 서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백태 맞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에이석공으로 득점 성공. 전성준. 윤준혁이 전성준을 노렸고 다시 한번 앞서가는 충남대학교 4-3. 서브는 김영대. 점프 서브로 들어갔습니다만 이번엔 서브 범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4 동점. 조선대학교가 현재까지 기록한 넉 점 가운데 석 점이 충남대학교의 서브 범실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재훈의 서브입니다. 레프트 정재훈. 먼 쪽을 봤고요. 리시브 됐습니다. 왼쪽에서 퀵 오픈. 득점 성공. 금태용. 조금씩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는 충남대학교 5-4로 앞서갑니다. 서브는 센터 전성준. 목적타 서브 올려줍니다. 이동차 이동 공격으로 이태봉 선수가 공격을 성공을 했습니다. 스코어 5-5. 역시 주포답게 상대 블로킹을 혼란시키면서 동점을 만들고 있는 이태봉 선수. 서브는 문지훈 선수입니다. 똑 떨어졌고요. 이번에 왼쪽으로 금태용입니다. 또다시 성공. 다시 한번 앞서가는 충남대학교. 스코어 6-5 한 점 차. 서브는 손주상. 중앙대학교 라이트 주포입니다. 강한 서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에이석공으로 살려냈습니다. 이태봉 그대로 넘기고요. 연타로 올려줍니다. 이번에도 금태용 디그 성공. 2단으로 넘겼습니다. 조철이의 득점. 6-6 동점을 만드는 조선대학교. 조철이의 영리한 플레이.
상대 허를 찌르면서 2단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서브까지 조철이 목적타 서브. 이번에 백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주상의 득점. 다시 앞서가는 충남대학교 7대6입니다. 양팀의 7번을 맡고 있는 이태봉과 손주상의 대결로도 오늘 경기 압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서브 들어갔고요. 조철이 그리고 에이석공으로 김상곤. 다시 동점 7대7. 빠른 템포로 경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양팀입니다. 서브는 조선대학교 이태봉. 역시 강한 서브. 그러나 이번엔 네트에 걸렸습니다. 충남대학교 득점. 스코어 8대7입니다. 김대윤의 서브. 신중하게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센터 김대윤. 강하게 서브. 이번에도 서브 범실. 8대8 동점입니다. 한 차례씩 서브 범실을 나눠 가지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브는 김상곤. 조선대학교 센터 김상곤. 목적타 서브 김영대를 노렸고요. 백으로 공격 성공 금태용. 백어택. 다시 앞서가는 충남대학교. 초반 충남대학교의 주 득점 루트는 금태용 선수입니다. 오픈과 백어택을 가리지 않고 윤준혁 선수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세터 윤준혁의 서브 낮게 넘어왔고요. 왼쪽에서 오픈 공격 디그 성공. 이광호가 올려줍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블 컨택이 선언이 되면서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조선대학교의 득점. 스코어 9대9. 이광호의 범실. 정내훈의 서브. 왼손으로 그러나 네트에 걸렸습니다. 경기 초반이지만 두 팀의 서브 범실이 조금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10대9. 10점 고지는 충남대가 먼저 밟습니다. 김영대 서브. 플러터 서브로 올려줬고요. 조철이 왼쪽으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터치아웃 공격 성공. 동점을 만드는 조선대학교 정재훈의 득점. 득점에 성공한 정재훈 선수가 서브를 넣기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2학년 선수고요. 오늘 경기 레프트로 출전하고 있는 정재훈. 정래훈 선수는 라이트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리시브 됐고요. 오른쪽으로 백토스 디그 성공했습니다. 2단 그리고 3단 그대로 넘겼습니다. 어디를 선택할까요? 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득점 성공. 손주상. 충남대학교가 다시 한번 앞서갑니다. 11대10. 한 점 차. 윤준혁 선수의 초반 세팅 상대 블로커들에게 혼란을 주기엔 충분합니다. 전성준 서브 들어갔고요. 왼쪽을 받습니다. 이태봉. 충남대학교 찬스. 그러나 그대로 넘겼고요. 조철이 다시 한번 이태봉. 그러나 블러커 터치아웃으로 이어지면서 조선대학교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연속으로 이태봉 선수 앞에 블러커가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만 개의치 않고 이번엔 연타로 영리하게 득점에 성공했던 이태봉 선수입니다. 문지훈의 서브. 먼 쪽을 받고요. 리시브 냈습니다. 에이석공으로 김대윤의 득점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범실 나갔다는 판정. 경기 개시 이후에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가 역전을 냈습니다. 12대11. 문준의 서브. 네트를 살짝 넘었고요.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득점 성공 동점. 손주상. 역시 오른쪽 날개 역할을 확실하게 맡아주고 있습니다. 손주상 서브까지. 12대12.
강한 서브 네트에 걸렸습니다. 서브 범실을 줄여야 하는 충남대학교, 이제 조선대학교가 13-11로 앞서갑니다. 리시브 됐고요. 왼쪽 금태형의 이동 공격, 장솔륜이 살렸습니다. 조철이 정래훈을 선택했습니다. 디그 성공. 다시 한번 금태형 블러킹 득점. 14-12 두 점 차로 앞서가는 조선대학교. 랠리가 길어지면서 집중력을 더욱더 확보한 곳은 조선대학교였습니다. 14-12 지금 광주의 날씨도 비가 조금씩 내리면서 조금 흐리거든요. 습기가 좀 많이 차있는 경기장 상황입니다. 조철이의 서브 왼손으로 목적타 서브 김영대를 누렸습니다. 근데 왼쪽으로 금태용, 역시 주 득점원은 금태용이었습니다. 14-13 추격하는 충남대학교. 득점에 성공한 금태용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선율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태봉의 공격 성공입니다. 15-13 다시 한번 두 점 차로 앞서가는 조선대학교. 이태봉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첫 득점 서브 에이스로 득점에 성공했던 이태봉, 다시 한번 강한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대 리시브 라인 이태봉의 강한 서브, 역시 김영대. 이번엔 김영대가 날아올랐고요. 득점 성공. 15-14 한 점 차. 추격을 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서브는 김대윤. 신중하게 김대윤이 서브. 그러나 이번에도 네트에 걸렸습니다. 16-14 흐름을 가져올 만한 이 찬스에서 서브 범실을 기록하면서 결국 김대윤 선수에게 잠시 휴식을 주고 있는 이찬희 감독입니다. 조선대학교 김상군 선수의 서브. 금태용을 노렸고요.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백어택 연타로 득점 성공. 손주상. 16-15가 됐습니다. 서브는 윤준혁. 조철이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충남대학교의 김영대 선수의 범실로 인정이 되면서 조선대학교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17-15 두 점 차. 터치넷 범실. 계속되는 조선대학교의 서브 강하게, 이번에 서브 에이스. 석점 차로 앞서갑니다. 분위기를 가져오는 조선대학교의 서브 18-15. 그리고 여기서 이찬희 감독이 오늘 여기 첫 번째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속 게임이 펼쳐지던 오늘 경기, 하지만 조선대학교가 이 조그만 세밀한 차이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범실을 줄여 나갔고요. 그리고 적재적소에서 블로킹과 오픈 공격, 마지막에 나온 서브 에이스까지 합치면서 상대적으로 서브 범실이 많았던 충남대학교를 석점 차로 앞서가고 있는 현재까지의 흐름입니다. 이찬희 감독 2017년에 재부임을 했고요. 충남대학교는 2013년에 1부 리그로 승격을 했습니다. 2013년에 10위를 기록을 했고 2014년, 2015년까지 10위를 기록을 하면서 2016년에는 비조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충남대학교, 사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강한 팀으로 멀리 보는 배구를 추구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배구부입니다. 이제 18-15 석점차. 금태용 선수의 모습 고군분투하고 있는 충남대학교의 레프트 금태용 선수입니다. 계속되는 정래훈 선수의 서브. 한 차례 서브 에이스를 기록했던 정래훈 왼손으로, 그러나 이번엔 네트에 걸렸습니다. 18-16 두 점차. 충남대학교의 서브 김영대 연타로 장솔륜이 올려줬고요. 왼쪽에서 그러나 블록아웃.
조선대학교의 득점 정재훈 선수입니다. 정재훈, 정래훈 이름이 비슷한 두 선수가 레프트와 라이트에서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9대 16 석점차 정재훈의 서브 살짝 불안했습니다. 살려냈고요. 금태용이 마무리했습니다. 19대 17 불안한 리시브와 불안한 토스에도 금태용이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서브는 전성준. 전성준의 목적타 서브 조철이 A석공으로 지긋되지 못했습니다. 득점 성공 조선대. 20대 17 석점차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조선대학교. 서브는 문지훈. 리시브 됐고요.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디그 성공 조선대학교 찬스. 왼쪽으로 이태봉 득점 성공. 21대 17 넉점차. 그리고 다시 한번 이찬희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충남대학교는 1차 제천대회에서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홍익대학교와 B조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충남대학교가 이 경기에서 3전 전패를 기록을 하면서 탈락을 했고요. 제천대회에서는 인하대학교가 우승, 홍익대학교가 준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남대회에서도 역시 B조였습니다만 팀은 바뀌었습니다. 경희대학교, 명지대학교, 인하대학교 한 팀이었는데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1승 2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 시즌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만 컵대회였고요. 이 대회에서도 인하대학교가 우승을 했고요. 경희대학교가 준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아직까지 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충남대학교. 이찬희 감독이 1세트의 작전 타임을 모두 활용을 하면서 선수들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21대 17 넉점차 조선대학교의 서브 김영대 쪽으로 향했고요. 오른쪽 그리고 김영대 득점. 백어택을 확실히 마무리하면서 21대 18 석점차로 추격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서브는 손주상. 강한 서브 조철이 그리고 이태봉의 이동 공격. 22대 18 넉점차 손주상과 이태봉의 싸움. 조선대학교 서브 연타로 날았고요. 왼쪽에서 금태용 연타로 영리한 득점. 22대 19 석점차. 실점 이후에 괜찮아 괜찮아를 연호하면서 선수들을 독려했던 금태용이 확실하게 득점으로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석점차 조철이 올려줍니다. 살짝 높았는데요. 그대로 아웃되면서 점수차 두 점차가 됐습니다. 22대 20 점수는 두 점차. 금태용 조철이의 선택 이태봉이었습니다. 23대 20 이제 두 점차 석점차 두 점 남은 조선대학교. 서브는 득점에 성공했던 이태봉. 오른손으로 강하게 조금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23대 21 서브는 충남대 김대윤 선수입니다. 김대윤 강하게. 아 그러나 여기서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조선대학교가 세트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24대 21 이제 한 점차. 원포인트 서브로 박종환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1세트의 키워드는 범실일 것 같습니다. 서브 범실. 자 이제 세트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는 조선대학교. 박종환 선수 원포인트 서브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강하게 백티 맞고 넘어왔고요. 충남대학교 그리고 백어택.
그러나 후위 공격자 반칙으로 인정이 되면서 조선대학교가 25대 21세트를 역점 차로 선점을 했습니다. 조선대학교와 충남대학교 1세트 경기, 조선대학교가 충남대학교 상대 범실을 좀 묶으면서 본인들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했고요. 결국 마지막까지도 충남대학교는 후위 공격자 범실을 기록을 하면서 조선대학교에게 귀중한 1세트를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조선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2017 대학배 그리고 9라운드 경기 1세트는 조선대학교가 25대 21 역점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시 충남대학교가 서브 범실이 많았고 마지막까지도 이 어택라인을 밟으면서 후위 공격자 반칙을 기록을 했고요. 조선대학교가 또 상대적으로 범실을 줄여 나가면서 1세트 귀중한 1세트를 따왔습니다. 자, 양 팀의 주포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태봉 선수와 손주상 선수가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태봉 선수가 레프트, 손주상 선수가 라이트로 나서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득점에서는 이태봉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손주상 선수가 리그 초반에 부상을 당했던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공격 성공률은 이태봉 선수가 조금 앞서 있고요. 블로킹은 손주상 선수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서브는 비슷했고요. 세트와 리시브는 뭐 이태봉 선수가 좀 앞서 있고 디그도 이태봉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만 두 선수가 공격 수임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상 공격 면에서는 점유율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범실은 상대적으로 세트를 많이 가져갔던 이태봉 선수가 많습니다만 손주상 선수가 말씀드렸듯이 부상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직접 비교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두 선수가 역시 나란히 7번을 달면서 이태봉 선수는 레프트로, 손주상 선수는 라이트로 양팀의 살림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경기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조선대학교가 공격을 이어나가겠고요.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충남대학교가 공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찬희 감독은 이제 1세트에 나왔던 범실을 줄여 나가자고 선수들에게 독려를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작전 타임을 한 번도 안 부른 박성필 감독은 우리 식대로 계속 경기를 하자라고 선수들에게 역시 독려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세트 경기 진영을 좀 바꿨고요. 화면에 보이는 문지훈 선수와 정재훈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2세트는 충남대학교부터 서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주포였던 금태용 선수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4번을 달고 오늘 레프트로 출전하고 있는 금태용 선수, 3학년 선수입니다. 자, 이제 2세트 이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역시 시작부터 서브 범실을 허용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2세트 첫 득점도 조선대학교가 가져갑니다. 1대 0. 서브는 조선대 김상곤. 연타로 김영대를 받고요. 그리고 김영대가 그대로 스파이크. 동점을 만듭니다. 1대 1. 아쉬워하는 이태봉의 모습. 끝까지 살려보기 위해서 몸을 던졌던 이태봉. 서브는 김대윤. 김대윤 선수는 서브를 굉장히 신중하게 넣는 스타일이고요. 김대윤의 서브.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디그 성공. 찬스볼 김영대. 블로크 맞고 디그 성공. 장솔윤 올려줍니다. 오른쪽에서 그러나 블러킹! 김영대 득점! 초반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충남대학교 2대1. 아쉬워하는 정대훈. 계속되는 김대윤의 서브.
백태를 막고 이번에도 넘어갔습니다. 오른쪽 이번엔 득점 성공. 정내훈 앞선 한 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두 번의 실패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2대 이동점. 정내훈의 서브. 3학년 학생이고요. 왼손으로 강하게 금태웅을 노렸습니다. 백으로 토스 살짝 나갔습니다. 손주 상해범 실 득점은 조선대학교 쪽으로 3대 2.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브는 계속해서 정내훈. 왼손으로 연타로 서브 에이스. 스코어 4대 2. 소심하게 관중석에 있는 분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서브 에이스의 기쁨을 만끽했던 정내훈 선수. 스코어 4대 2. 선수들의 땀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부상의 위험을 면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스코어 4대 2, 두 점 차. 계속되는 정내훈의 서브. 왼손으로 이번엔 강하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찬스 볼 2단으로 넘겼습니다만 디그 성공. 다시 한번 찬스. 오른쪽으로 디그 성공. 이번엔 충남대학교 윤준혁 그대로 넘기고요. 장솔윤 이동 공격 블록아웃. 문지훈의 득점. 스코어 5대 2. 석점 차로 앞서가는 조선대학교. 유독 충남대학교 쪽에서 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세트 초반 서브를 넣느라 좀 바쁜 정내훈 선수입니다. 스코어 5대2. 아직까지 조선대학교는 뭐 골고루 득점에 성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그러나 이번엔 네트에 걸렸습니다. 서브 범실 5대3 두점 차. 조선대학교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홈팬들. 서브는 세터 윤준혁. 오른손으로 먼쪽 장솔윤을 받고요. 백으로 연결 그대로 성공. 아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문지훈이 날카롭게 앵글샷을 날려봤습니다만 아무도 맞지 않으면서 충남대학교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스코어 4대5 한 점 차. 올려줍니다. 이번에도 이동 공격 득점 성공. 문지훈의 득점. 앞선 실패를 역시 교훈 삼아서 이번엔 짧게 때리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4대6 두 점 차. 정재훈의 서브. 뚝 떨어지고요. 그러나 블러킹. 이태봉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7대4 석점차. 서브는 정재훈. 먼 쪽을 봤습니다. 불안한 리십. 오른쪽에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범실. 스코어 8대4 더블 스코어. 그리고 결국 이찬희 감독이 또다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1세트는 사실 시속 게임이 진행이 되면서 조선대학교가 득점을 하면 충남대학교가 조금씩 따라가는 양상이었습니다만 2세트 초반 역시 충남대학교는 범실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도 공격 상황에서 오픈 공격 상황에서 상대 블로크를 조금 의식을 하다 보니까 공격이 자꾸 밖으로 나가면서 어느덧 더블 스코어까지 벌려지고 말았습니다. 스코어 8대4 넉점 차로 벌려지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넉점을 앞서고 있고요. 자 이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 경기는 MyKBS 애플리케이션과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2017 대학배구 리그 9라운드 경기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브 올라갔고요. 이광호 올려줍니다. 연타로 디그 성공.
이번엔 백으로 연결. 블러킹. 연속 블러킹 이태봉. 스코어 9-4. 5점 차. 초반 흐름은 완전히 조선대 쪽입니다. 아직까지 박성필 감독은 작전 타임을 부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서브 짧게 떨어졌고요. 속공을 공격을 해봤습니다만 살려내는 조선대학교. 3단으로 그대로 넘깁니다만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이태봉의 범실. 하나 여유가 있어 보이는 이태봉. 스코어 9-5. 넉 점 차. 서브는 김영대. 리시브 됐고요. 2단으로 그대로 넘겼습니다. 조철이의 득점. 영리하게 세트보다는 방향을 틀어서 득점에 성공했던 조철이. 10점 고지를 먼저 밟고 있습니다. 10-5. 서브 준비하는 문지훈. 먼 쪽을 봤습니다. 올려주고요. 왼쪽에서 공격 성공합니다. 금태용의 득점. 스코어 10-6. 역시 충남대학교에서는 금태용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해주면서 조금씩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 전성준의 서브. 장설륜을 누렸고요. A 석공으로 김상군의 득점. 약속된 플레이. 지금은 사실 김상곤 선수가 조철이 선수가 공을 잡기도 전에 뛰어올랐고요. 조철이 선수가 사실상 약속된 플레이로 김상곤 선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11-6. 5점 차. 역시 뚝 떨어지는 서브 그대로 넘어오나요? 살려냈고요. 백어택 연타로 때렸습니다. 장솔린 점프 토스. 자, 행운의 여신이 조선대학교로 향하네요. 이공도 득점 성공. 12-6. 6점 차. 이찬희 감독이 빠른 시간에 또다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대학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는 2017년 1차 제천대회에서 C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중부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 조에 있으면서 1승 2패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3위로 탈락을 했고요. 2차 해남대회에서는 중부대학교와 경기대학교 좀 강팀들과 포함이 되면서 역시 이전 전패로 3위로 탈락을 했었습니다. 사실 조선대학교가 초반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잡고 마지막 경기까지 잡아낸다면 6강 플레이오프가 굉장히 청신호가 사상 첫 6강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대한 필승이 반드시 필요한 조선대학교가 되겠습니다. 12-6. 6점 차. 서브는 세터 조철이. 이번에 강하게 백태 맞고 이번에도 행운의 여신은 조선대학교 쪽으로. 13-6. 이런 공격이 들어가면 사실 기세가 당당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13-6. 7점 차. 행운의 서브 에이스까지. 계속되는 조철이. 이번에도 강하게 백태 맞고 불안합니다. 다이렉트 킬 살려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조선대학교의 득점. 김상군이 방해를 제대로 해줬습니다. 14-6. 멀어지는 점수차. 결국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김현수를 투입을 하고요. 김영대 선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1학년 김현수 충남대학교의 교체였습니다. 조철이의 서브 왼손으로 이번엔 먼쪽. 이번엔 나갔습니다. 서브 범실. 14-7. 오래간만에 충남대학교의 서브. 손주상 오른손으로 강하게. 장솔륜 리시브 됐고요. A 석공으로 디그 성공. 역시 충남대학교 찬스. 연타로 올립니다. 지금은 충남대학교 득점. 14-8. 6점 차. 터치넷 범실. 김상곤 선수의 원실이었고요. 계속되는 손주상의 서브. 손주상 강하게 때립니다. 리시브 됐고요. 오른쪽으로
날아올랐습니다만 디그 성공. 2단으로 올려줬습니다. 이번엔 블러킹! 김상곤! 15대 8, 7점 차. 금태용의 회심의 샷을 김상곤이 막아냈습니다. 이태봉의 서브 강하게, 너무 강했습니다. 15대 9, 6점 차. 진지하게 경기를 관람하고 계신 아버지 편의 모습인 것 같고요. 충남대학교에서 금태용 오른손으로 이번에도 나갔습니다. 16대 9. 역시 따라가야겠다는 힘이 들어가면 범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7점 차. 서브 낮게 들어갔습니다. A 석공. 이 공도 막아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이번엔 반격입니다. 백어택 막아냈습니다. 충남대학교 백어택으로 응수합니다. 득점 성공. 금태용의 득점. 16대 10, 6점 차. 초반에 벌어진 점수 차가 너무 커 보이는 상황. 서브는 김대윤. 신중하게 올립니다. 자, 이번에 서브 에이스. 7점 8기 김대윤이 초반 서브 범실을 딛고 멋있는 서브 에이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16대 11. 이제서야 입가에 옅은 웃음을 짓고 있는 김대윤 선수, 1학년 선수입니다. 98년생이라고 하죠. 16대 11, 5점 차. 강하게 리시브 됐습니다. 올려주고요. 왼쪽으로 블록아웃. 정재훈의 득점. 17대 11. 정재훈이 득점에 성공을 하고요. 정래훈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높게 올리고 왼손으로 밀어 때리는 서브. 서브 에이스. 정래훈 오늘 경기만 서브 에이스가 3개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8대 11, 7점 차. 흐뭇해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팬들. 특유의 밀어때리는 서브 정래훈 다시 한번 선보입니다. 이번에도 불안한 리시브. 백으로 연결. 손주상 그런 여의치 않았습니다. 네트에 걸리면서 조선대학교의 득점이 한 번 더 올라갑니다. 19대 11, 8점 차. 계속되는 정래훈의 서브. 왼손으로 이번엔 연타로 뚝 떨어지는 거 받아냈고요. A 석공.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전성준. 19대 12, 7점 차입니다. 홈팬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앳돼 보입니다. 대학생들의 모습. 19대 12, 7점 차. 세터 윤준혁의 서브. 먼 쪽 너무 멀었습니다. 서브 범실. 20점 고지를 밟고 있는 조선대학교. 20대 12, 8점 차. 서브는 정재훈. 정재훈 먼 쪽을 받고요. 올려줍니다. 왼쪽에서 공격 성공. 시간차 공격 손주상. 20대 13, 7점 차. 이찬희 감독의 모습. 교체 들어온 김현수의 서브입니다. 오른손으로 강했고요. 그리고 이동 A석공 디그 됐습니다. 충남대학교 찬스볼 나갔어요. 조금 길었습니다. 21대 13. 불안한 상황에서 스파이크가 되면서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조선대학교 박종환 선수가 들어왔네요. 박종환 선수가 들어가고 정재훈 선수가 나왔습니다. 서브 리시브 됐고요. 그대로 에이석공.
살려냈습니다. 이번에 왼쪽으로 이태봉 블러킹. 오래간만에 나온 충남대학교의 블러킹 득점 14대 21, 7점 차. 충남대학교의 섭 전성준. 왼쪽으로 김상곤 에이석공. 오늘 조초리 세터가 경기를 읽는 흐름을 읽는 이 눈이 굉장히 좋아요. 22대 14. 8점 차. 서브 준비하는 경기 캡틴 조철이 왼손으로 강하게 나갔습니다. 22대 15. 김진호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철이 세터를 쉬게 해주고요. 1학년 김진호 세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성필 감독이 김진호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있죠. 22대 15, 7점 차. 손주상의 섭. 오른손 백태 맞고 나갔고요. 백으로 디그 성공. 지금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포인트로 기록이 됐습니다. 범실. 충남대학교 득점 22대 16. 자, 윤효근 선수까지 투입을 하고 있네요. 이태봉 선수가 빠지고요. 윤효근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주전들에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박성필 감독. 강하게 넘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브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충남대학교. 이제 23대 16입니다. 7점 차. 뚝 떨어지는 서브. 왼쪽으로 이동 공격 득점 성공. 금태용 23대 17. 6점 차. 금태용의 서브 잡아냈고요. 백으로 연결. 왼손으로 강하게 스파이크. 세트 포인트 2세트 세트 포인트도 가지고 있는 정래훈 24대 17. 김상곤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곤의 서브 먼 쪽 멀었습니다. 24대 18. 6점 차.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려보는 충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박상필 감독의 모습. 김대윤의 서브. 김대훈이 올려갔고요. 강하게 리시브 됐습니다. 경기 끝낼 수 있을지. 2세트 그러나 잡아내고 있는 충남대학교 찬스볼. 오른쪽에서 손주상 잡아냈습니다. 장설윤 점프터스 문의 왼쪽. 다시 한번 살려내고 있는 충남대학교. 박종환 또다시 살려내고 있는 충남대학교. 다이렉트 킬 문지훈. 2세트는 문지훈이 끝을 냈습니다. 25대 18. 2세트 역시 조선대학교가 가져가면서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조선대학교가 앞서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세트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다시 조선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세트도 역시 조선대학교가 25-18, 7점차 큰 점수 차이로 따내면서 세트스코어 2-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2세트에서는 충남대학교를 초반부터 밀어붙이면서 1세트에서는 조금씩 시속게임을 펼쳤습니다만 2세트에서는 확실하게 조선대학교 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트스코어 2-0으로 앞서갔고요. 양 팀의 현재까지 리그 8경기를 치르면서 쌓아온 기록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대학교는 순위상으로는 8위에 랭크되어 있고 충남대학교는 12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득점을 비교를 해보시면 조선대학교가 632점, 충남대학교가 619점입니다. 공격 성공률 역시 조선대학교가 50.50%로 조금 높고요. 블록킹은 오히려 충남대학교가 1.52개로 더 높습니다. 서브도 그렇고요. 하지만 세트는 조선대학교가 11.47개로 많고요. 리시브는 충남대학교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7.61. 수비지표는 오히려 충남대학교가 더 많은 느낌이고요. 디그는 조선대학교가 9.37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 범실에서 30점 차이가 나면서 이 부분이 두 팀의 현재 위치를 가늠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6개 대 226개로 30개의 범실이 충남대학교에서 더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3세트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반격의 발판을 만들지 아주 중요한 싸움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코트를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팀이 조선대학교가 되겠고요. 화면 오른쪽에서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팀이 충남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조선대학교는 2세트 막판에 박종환 선수, 윤효근 선수, 김진호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주전들에게 약간 고른 휴식을 줬던 박성필 감독의 모습이었고요. 충남대학교는 김현수 선수가 나오면서 김영대 선수에게 휴식을 줬던 이찬희 감독의 선택이었습니다. 3세트는 이태봉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태봉 선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윤효근 선수는 나갔고요. 충남대학교의 모습, 이광호 선수와 또 금태용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태봉의 이태봉 강하게 서브. 3세트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충남대학교가 먼저 점수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경기 처음으로 세트 점수 충남대학교가 선점했습니다. 1-0. 김대윤의 서브. 대윤 강하게, 역시 서브 범실로 맞대응을 하고 있네요. 1-1. 충남대학교는 범실을 줄여야 됩니다. 1-1. 조선대학교 서브 김상곤 연타로 목적타 100타 맞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브 에이스. 이 세트에도 저런 장면이 두세 번 나왔는데요. 오늘 확실히 이 행운의 여신은 조선대학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트 맞고 떨어지는 공이 바로바로 점수로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 2-1. 김상곤의 서브. 역시 연타로 때렸습니다. 리시브 불안했어요. 다이렉트 킬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디그 성공. 오른쪽으로 득점 성공. 나갔군요. 정래훈의 회심의 앵글샷 나갔다는 판정.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항의를 해봅니다만 득점은 충남대학교로 인정이 됐습니다. 2-2. 서브는 윤준혁. 밀어치는 서브 조철이. 그리고 이동공격 정래훈의 득점. 조금 전에 억울함을 득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2. 서브는 정래훈. 정래훈 왼손으로 강한 서브. 리시브 불안했습니다만 살려내고 있는 충남대학교. 손주상이 그대로 넘겼고요. 블록과 손에 맞고 디그 성공. 그리고 손주상이 오른쪽에서 공격. 2단으로 넘겼습니다. 길어진 랠리. 이광호 그대로 넘겼고요. 리시브 이후에 왼쪽에서 공격 블록킹. 그러나 이 공이 본인 네트에 들어오면서 조선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4-2. 전성준이
팔을 쭉 뻗어봤습니다만 손에 맞고 몸으로 떨어지게 됐고요. 조선대학교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두 점 앞서가는 조선대학교. 역시 강하게 왼손으로 2단 손주상 득점 성공. 스코어 4-3 한 점 차. 쫓아가는 충남대학교.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현수 선수를 다시 한번 빼주고 있고요. 김영대 선수가 다시 한번 코트를 밟고 있습니다. 김영대 섭. 오른손으로 백태 맞고 떨어졌습니다. 살려냈고요. 그리고 에이석공! 문지훈의 득점. 스코어 5-3. 자리가 꽉 찼기 때문에 서서 보는 관중들도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두 점 차. 서브 들어갔습니다. 왼쪽으로 금태용 득점 성공. 스코어 5-4. 이제 양 팀의 라인업은 1세트 시작했을 때 선발 라인업과 동일해졌습니다. 100%의 전력으로 붙고 있는 양 팀. 전성준 올려줬고요. 조철이 이번엔 이태봉이 확실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6-4. 두 점 앞서 있는 조선대학교. 서브는 문지훈. 뚝 떨어진 서브 서브에이스. 플러터 서브라고 하죠. 무회전으로 뚝 떨어지면서 리시버들이 가장 받기 어려운 서브라고 하고 있고요. 7-4 이 서브를 문지훈 선수 1학년 선수가 선보이면서 석점 차로 점수를 벌리고 있습니다. 김영대 선수의 모습. 문준의 섭. 이번에도 역시 금태용을 노렸습니다. 금태용이 리시브 이후에 득점까지 번개같이 날아오르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7-5. 이제 두 점 차. 서브는 손주상. 손주상의 강한 서브 이번엔 들어갔어요. 리시브 불안했습니다만 그대로 넘어갔고요. 자, 이 공을 살리지 못하는 충남대학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운의 득점이거든요. 조선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8-5. 석점 앞서가는 조선대학교. 조철이의 서브 강하게 리시브가 됐습니다. 에이석공으로 김대윤. 묵직한 한 방을 보여주고 있는 충남대학교. 8-6. 서브는 캡틴 금태용. 목적타 서브 조철이 그리고 에이석공으로 블록킹 이후에 디그가 됐습니다. 연타로 날려왔고요. 이번엔 백어택! 자, 주심과 선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만 주심은 터치아웃을 인정을 했습니다. 8-7 한 점 차입니다. 이제는 금태용의 서브. 한 점 차까지 추격했던 충남대학교. 금태용의 서브 백태 맞고 넘어왔습니다. 조철이 그리고 이태봉 넘겼고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김영대 블록아웃. 동점. 확실하게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충남대학교. 이제는 동점 8-8.
금태용의 썩. 이번에도 강하게 리시브 불안했습니다만 살리지 못했고요. 이번엔 충남대학교 득점으로, 조선대학교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9대8 한 점 차. 역시 금태용 선수의 서브가 강했기 때문에 조선대학교 리시브 라인이 살짝 흔들리면서 동점까지 만들었습니다만 지금은 넘어온 공이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 쪽으로 향하면서 불운의 점수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브는 이태봉 오른손으로 강하게 그대로 다이렉트 킬. 김상군의 득점. 다시 한번 점수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10대8. 이태봉의 서브. 강하게 리시브 됐습니다. 왼쪽으로 김영대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 범실입니다. 어렵게 쌓은 석점 차의 리드. 그러나 조선대학교가 상대에게 동점을 허용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석점 차를 만들면서 11대8. 그리고 다시 이찬희 감독이 작전 타임, 오늘 경기 다섯 번째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1세트와 2세트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1세트 조선대학교의 득점은 이태봉 선수가 6득점, 충남대학교는 오히려 금태용 선수가 7득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세트에서는 정능훈 선수가 5득점, 이태봉 선수는 2득점이었고요, 금태용 선수는 3득점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세터 쪽으로 보면은 조철희 선수가 공격 성공률이 50%고요 충남대학교의 윤준혁 선수가 공격 성공률이 100%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득점을 했던 2단으로 넘겼던 부분이 이제 기록에 반영이 되면서 이런 기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충남대학교는 역시 금태용 선수가 11득점을 해주면서 충남대학교를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대8 석점차 그대로 넘어갔고요. 다이렉트 킬 블로킹 됐습니다. 충남대학교 찬스볼 백어택 블로킹! 김상군 본인도 놀랐던 블로킹. 12대8 넉점차. 아쉬워하는 손주상. 서브는 이태봉. 이번엔 너무 길었습니다. 12대9 석점차. 충남대학교의 서브 김대윤 강하게 조철이 그리고 이동 공격 득점 성공. 정래훈 이제 넉점차 13대9.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경기를 관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조선대학교에 오래간만에 찾아온 홈경기를 관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에 믿음에 화답하듯 13대9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앞서있는 조선대학교. 블로킹에 성공했던 김상곤 선수가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김영대를 노렸고요. 백어택 디그 성공. 이번엔 이태봉의 백어택 블록아웃. 박성필 감독을 미소짓게 하고 있는 이태봉의 플레이. 14대9.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성필 감독은 오늘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작전 타임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다는 의미죠. 김상군 리시브 됐습니다. 2단으로 넘겨봤습니다만 이번에도 볼은 조선대 쪽으로. 이태봉 백어택. 여유있게 점수차를 벌리고 있는 조선대학교. 15대9. 그리고 이찬희 감독이 마지막으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희 선수가 1세트 때 기록했던 세트가 9개였고요 2세트에서 기록했던 세트가 6개였습니다 반면에 윤준혁 선수가 1세트 때 14개, 2세트에선 6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엔 충남대학교가 많은 공격을 시도를 했다는 얘기지만 조선대학교에게 막혔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조선대학교는 찾아온 공격
기회를 차근차근 공격으로 득점으로 연결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범실이 1세트에 충남대학교가 11개였고요. 조선대학교가 5개였습니다. 2세트에서는 충남대학교가 8개, 조선대학교가 9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득점은 정래훈, 김상군, 문지훈이 골고루 득점을 해주면서 조선대학교가 2세트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3세트도 15대9 6점 차로 크게 앞서 있는 조선대학교. 김상군의 서브 리시브 됐고요. 왼쪽으로 김영대 나가는 공을 잡아냈습니다. 조철이 올려줍니다. 3단으로 그대로 넘기고요. 이번에 왼쪽으로 김영대 디그 성공. 문지훈 올려줍니다. 그리고 블러킹 전성준. 이 블로킹 한 방이 충남대학교 선수들의 환호를 이끌긴 충분했습니다. 15대10 5점 차. 서브는 윤준혁. 상대 리베로를 노렸고요. 에이석공으로 터치아웃. 16대10 6점 차. 앞서가는 조선대학교. 서브는 정래훈. 왼손으로 강하게 리시브 됐고요. 왼쪽으로 손주상 들어왔습니다. 손주상의 득점. 16대11 5점 차. 자, 김진호 선수가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철이 선수를 빼주고요. 김진호 선수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있는 박성필 감독. 서브는 김영대. 김진호 백토스 그리고 블록아웃. 정래훈의 득점. 소리 없이 포효를 하고 있는 정래훈. 스코어 17대11 6점 차. 그리고 다시 한번 박종환이 들어가고 이태봉 선수를 빼주고 있습니다. 17대11 6점 차. 이번엔 네트에 걸렸습니다. 충남대학교 득점 17대12 5점 차. 서브는 전성준. 리시브 됐고요. 김진호 올려주고 에이석공으로 득점 성공. 문지훈 18대12. 윤효군 선수마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벤치 멤버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박성필 감독. 서브 들어갔고요. 왼쪽으로 금태용 득점 성공. 18대13. 서브는 손주상. 김상곤 선수의 모습. 5점 차 뒤져있는 손주상. 기적이 필요한 상황. 충남대학교 섭 강하게 그러나 네트가 이 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득점 19대13 6점 차. 서브는 김진호. 세터 김진호 1학년 학생이죠. 네트에 걸렸습니다. 충남대학교 득점 19대14. 서브는 금태용. 강하게 리시브 불어냈습니다.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백어택 살려냈습니다. 충남대학교 찬스볼. 이번에 손주상 날아올랐고요. 득점 성공. 19대15 5점 차. 이제 넉점 차군요. 금태용의 서브. 금태용의 강한 서브 네트 맞고 간신히 살려냈습니다. 왼쪽에서 오픈 공격. 금태용의 딕.
김영대 어택커버. 금태용이 어택커버를 했습니다만 네트를 넘지 않았다는 판정. 포인트 김영대 범실. 조선대학교가 20점 고지도 3세트 먼저 밟고 있습니다. 이제 5점 남은 오늘 경기. 서우는 레프트 박종환. 오른손으로 나갔습니다. 20대 16 역점차. 세븐의 김대윤. 강하게 그대로 넘어왔고요. 다이렉트 킬 성공했습니다. 왼쪽에서 어택 커버. 자, 지금은 터치넷 범실이군요. 조선대학교 득점 21대 16. 서브는 김상곤. 뚝 떨어지는 서브. 김영대 리시버가 살짝 불안했습니다. 김영대 쪽으로 터치아웃. 21대 17 넉점 차. 기적을 바라야 되는 충남대학교. 서브는 세터 윤준혁. 윤준혁의 서브. 장설윤, 김진호, 그리고 문지훈까지. 3단이 정확하게 맞으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22대 17. 조금씩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조선대학교. 들고 계신 우산이 밖의 날씨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22대 17 5점 차. 비가 오는 광주 조선대학교가 이기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서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2대 18 정려훈의 범실. 오른손으로 리시브 살짝 불안했습니다. 올려주고요. 백어택 디그 성공. 금태용 백어택 역시 디그 성공. 왼쪽에서 올려줬습니다만 이번엔 더블 컨택이 선언이 되면서 조선대학교 범실. 22대 19 석점차.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추격을 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이제 석점차입니다. 김영대, 김진호, 백토스, 그리고 블러킹 나갔습니다. 조선대학교 득점 23대 19. 아쉬워했던 금태용 선수. 올려줬고요.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금태용 블록아웃. 23대 20. 석점 차. 서브 들어갔습니다. 브랜턴 리시브 살려냈고요. 찬스볼. 두 점 차까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조선대학교. 김진호 왼쪽에서 치아. 그러나 이 공이 코트에 꽂히면서 박종환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24대 20. 호흡이 맞지 못했던 충남대학교. 자, 이제 매치 포인트. 서브는 문지훈. 강하게 나갔습니다. 24대 21. 충남대학교 섭. 강하게 경기를 끝낼 수 있을까요? 왼쪽에서 끝냈습니다. 박종원의 득점으로 오늘 경기 25대 21. 3세트마저 따내면서 조선대학교가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오늘 경기를 끝을 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화면으로 보이는 박성필 감독과 오늘 경기 멋진 활약을 보여준 조철희 세터의 인터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대학교 박상필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충남대가 또 지방의 강팀이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긴장을 많이 했는데 또 조철이를 비롯해서 선수들이 참 열심히 잘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철이 선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오늘 경기 몇 점만 100점 만점에 얼마 정도 주시고 싶으신가요? 조철이 선수는 제가 항상 그 칭찬하는 선수인데요. 네. 예, 적은 신장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토스석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예, 제가 하여튼 언제 어디서나 제가 믿을 수 있는 친구고 항상 제가 칭찬하는 친구입니다. 오늘 경기 어떤 점이 제일 잘 됐기 때문에 3-0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충남대학교가 서브가 상당히 좋은데요. 네. 예, 저희들이 리베로 장솔윤 선수를 비롯해서 리턴수들이 서브 리시버가 되고 그 서브 리시버를 통한 또 콤비네이션이 잘 돼서 이렇게 네. 쉽게 캐비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강 플레이오프를 향한 희망의 끈을 계속해서 놓지 않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를 하면서 이제 두 경기가 남았는데요. 네. 두 경기를 다 잡으면 6강 네. 플레이오프 사상 처음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예, 포커스를 일단 경남 과학대를 잡고 있는데요. 네. 예, 경남 과학대를 저희들이 잡고 경기대하고 좋은 게임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4강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선대학교 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오셔서 응원해 주시는데도 저희들이 매년 좋은 결과를 못 내놔서 항상 이렇게 죄송스러운데요. 네. 올해는 끝까지 봐주시면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리고 6강 플레이오프 꼭 올라갈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선대학교 박성필 감독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조철이 세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오늘 저희 팀 애들이 많이 긴장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게임을 보니까 아주 단조롭게 경기를 잘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께서 조철이 선수가 뭘 시켜도 다재다능하게 잘한다는 선수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감독님께 한번 감사의 말씀. 저한테 너무나도 과찬 칭찬이고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선생님 뭐 가르쳐 준 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 제가 중계를 하면서 봤을 때 2단으로 상대 블로커를 속이면서 들어가는 동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도한 네. 건가요? 상대 일단 브로킹을 한번 보고 한번 의도했다고 하면 의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조철이 선수가 세트를 올려줄 때 가장 믿음직한 공격수가 누구예요? 저는 누구 하나 없이 다 믿음이 가고요. 네. 그래서 오늘 단조롭게 다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주장으로서 이 멘트가 굉장히 듬직한데요. 이제 조선대학교가 6강 플레이오프 사상 첫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앞서 나가서 6강에 꼭 올라갈 거라고 저희 팀 선수들도 믿고 선생님도 믿고 할 거라서 저희 팀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주장이시니까 조선대학교 선수들에게 네. 영상 편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믿고 따라와라. 사랑한다. 알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조철이 선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6강 플레이오프 꿈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세터 조철이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경기 조선대학교가 충남대학교를 3-0으로 이겼습니다. 이제 6강 플레이오프 티켓을 향한 배구 팀들의 혈전이 두 경기씩 남았는데 어떤 팀이 6강 플레이오프 올라갈지 끝까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에서 펼쳐진 조선대학교 충남대학교 경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